그래도 오늘 이 고비 하나 넘겼어. 이 고비 하나 넘겼어. 이 고비 하나 넘겼어 진짜. 이 모든 행동을 지금 죽지 않고 이 세이브까지 해냈다는 거 정말 이 장족의 발전이야. 자, 하지만 2라운드 준비할려. 다음. 자, 2라운드는 뭐냐. 자, 2라운드 하지만 다음 페이지가 아직 시작도 안했다. 다음 페이지 시작도 안했다. 사마리 캐찬마 색강이 많지지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지금 문스코치 칼리굴라 잡았고, 카린 잡았고, 시장 잡았고, 마르코 잡았고, 레비 잡았고. 이제 여기 도로록. 이제 사마리, 마리나, 오사, 포켓캣, 다나카. 다섯 명 남았어. 두 명은 이미 죽어 있고. 다섯 명 남았어. 다섯 명. 그리고 이제 1번 벙커도 다녀오긴 해야 돼. 남캐로 이벤트 보고 가자. 아, 근데 그 이거 혹시 마리나로에도 딸딸이 치는 거 아니야? 아, 갑자기 불안하네. 여기 아닌데? 그니까 이거 마리나로 해도 딸딸이 칠 것 같은데? 이거 마르코 같은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아, 느낌이 그래. 이거 오사 이거 맵 아 초반이잖아 이거. 아, 누가 링크 올렸다고. 아, 그래, 영상으로 보는 게 낫겠다 차라리. 링크 어디 있어? 카페 올린 게 아니야? 일단 중년 남성 옷 벗기기. 늘 보던 거네? 여기가 어디지? 아, 그거야? 이걸로 보자. 안 나오는데 이미지가? 이미지가 안 나오는데? 모션은 남성용이 따로 준비 안 돼 있어. 전부 여성형 모션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스프라이트만 만들고 그냥 쓰질 않았나 보네 아예. 아, 아무튼 그 카페에 올려주세요. 네, 카페. 자, 나 커피 좀 타올게. 아니 근데 이거 타이틀 화면이 졸라 무서운 게 마리나가 지금 레비 뚝배기를 따려고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장면이 아닌가. 지금 레비한테 야 쿠폰 내놔 이러면서 그런 장면 아님? 이미 땄다고. 아, 지금 따는 중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저 리가르드, 리가르드가 탑을 향해서 뭔가 걸어가는 의미심장한. 근데 이제 리가르드의 원대한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고대 신들의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 인류 스스로 이제 대화합을 이루는 그런 새 신을 내가 만들겠다는 그런 게 목적이었거든. 인간만을 위한 신을 만들겠다. 우리 이런 고대 신이나 이런 다른 신들한테 휘둘리며 살아가지 말자. 우리 자주적으로 이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리가르드의 계획을 세운 게 이제 로직 되겠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거지. 어차피 이 족같은 이 신들에게 놀아날 바에는 그냥 우리가 그나마 잘 살 수 있는 신을 만들어서 해보자.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니었나. 세상에는 스파이넷이 필요하다. 아, 그 그루고로스는 웃긴 게 파괴신이라 그렇지 성격은 착한 놈이었어요. 나름대로 인간이랑 친해지고 싶었던 그런 마지피플 같은 녀석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본분이 파괴신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하는 캐릭터만 난이도가 높은 이유나 설정이 있나요? 왜 67초 외부에 나와 있으면 게임. 아, 이 캐릭터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다 똑같아요. 올리비아는 이제 휠체어를 써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뭐 장점을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올리비아가 마조 모드 최하위는 아니야. 이 독당근 때문에. 오히려 오사가 아마 최하위를 석권하지 않을까 싶어. 야, 근데 이게 계단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나 진짜 겨울받음 진짜. 아, 이게 계단에서 응? 그 휠체어 타고 있으면 무조건 미끄러지거든? 응, 그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그니까 아래쪽으로 무조건 미끄러져요. 그 휠체어 타고 있으면. 아, 진짜 개열받아 진짜. 그니까 고정이 안 돼. 자연적으로 그냥 밑으로 그냥 쭉 미끄러져. 왜 잠 안 자나요? 왜 밖에 안 나가 있나요? 왜 저기 세졌나요? 왜 잘 죽어요? 왜 이리 밥 자주 먹어요? 왜 술이랑 담배 자주 사용해요? 저 괴 많아요? 아, 자, 이 커피를 일단 이제 시작해 보자. 티스는 좀 끌게요. 아, 이제 케케티님 감사합니다.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3마리 잡고 마리나 잡고 오사 잡고 킨드레드 잡고 타나카 잡고 세이브. 5연전을 죽지 않고 세이브할 수 있는 힘, 그게 나에게 필요해 지금. 이 5연전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돼. 일단 여기서 폰을 교환을 해놓자 일단은. 이 심장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돈이 참 애매하다.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모으면 되거든? 그냥 야, 심장 하지 말고 이걸로 담배나 풀면서 할까?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어차피 이거 마법 트리 가면은 응? 필수는 아니야. 필수는 아니야 심장이. 나
소대를 잡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압도적인 딜로 녹이거나 심장을 사거나. 아 근데 심장이 낫겠다 그지? 그래. 자, 머리나 교환하러 갑시다. 아, 자 여기 머리 교환처가 어디였더라? 근데 진짜 나 이 게임 하면서 지도의 중요성을 진짜 알았어. 진짜 좋대. 진짜 지도의 중요성. 뭐야? 뭐지? 기도를 마쳤다. 아. 젊은 남자의 초상? 이거는 아마 그걸로 알고 있는데. 아 하나 모자라다. 머리 하나 어디서 따와야 되는데 이거? 데스 마스크는 안 되고 저 달팽이는 머리가 없고 교회 2층에 있는 복근맨들은 머리가 안 잘리고 순경. 어 순경 머리 따오자. 그래. 머리 내놔라. 아 잠깐 여기 문 열어놓고 일단. 열렸다 참깨.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순경이 일로 가면 하나 있지 않나? 응 여기 하나 있다. 좋았어. 집행을 실시한다. 치명적인 힘. 그런 법은 몰랐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아니, 너는 이미 오염되었다. 결코 봐줄 수 없다. 오염됐다고요?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행동으로 통치한다. 예외는 없다. 불공정하네? 당신은 정의와 질서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어, 불공정! 불공정! 순경은 의문에 직면했다. 그는 생각에 잠겨있다. 지금이니! 어, 아 생각에 잠겨 있으면 이제 머리가 멈추니까. 어이. 깜빡했네. 아 솔직히 까먹을 때 됐지. 어, 까먹을 때 됐지. 몰라요. 나도 몰라. 잠깐 일단은 어 사마리. 사마리. 잠깐 여기 길이. 여기야 여기야. 여기는 뭐 그렸었지? 레르를 두 개 그렸나 여기?
아 여기 레를 그렸지. 어 여기 레를 두 개 그렸지. 아 기억났어. 아 여기 레를 이미 그려져 있는 게 하나 있고 비대칭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있어. 그게 밑에 거고 이게 위에 거. 아 그 아래쪽 레르는 그 무심한자 그쪽일 거야 아마. 잠깐만. 할 수 있나? 얘 체력이 지금 머리 회피율은 낮거든 이 자식? 머리 회피율이 낮아서 머리를 때려도 돼. 들어가? 들어가. 모든 걸 다 준비해뒀는데 하지만 네가 갇혀 아 허기 안 쳤네. 일단 해보자. 아직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일단 대화로 해결해 보자. 말해? 말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날 보라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람이었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왜 모든 사람들은 평범해야만 하는 건데 이것도 평범, 저것도 평범, 평범하게 나를 평범하다고 했어! 당신은 설득으로써 디스모피아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했다. 오. 아. 아. 저 선택지가 아닌가? 뭔가 말을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저 선택지가 아닌 것 같은데. 활을 돋군 것 같아 오히려. 그 불그스름하게 그 기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 활을 더 돋궈버린 것 같아. 읽혀버렸어. 그래, 센세의 가르침대로 이것만은 쓰지 않으려 했는데 독바르기! 독바르기 자, 이번엔 대화로 해결해보자. 말하고 싶은 게 뭐가 문제인데? 디스모피아는 확실히 주저하고 있다. 그냥 속임수지? 그렇지? 너는 나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잖아. 뭐지? 통했나? 오! 된 것 같다, 야. 야, 독걸었으니까 이제 계속 막으면 되지 않을까? 이제 존나게 막으면 존나게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액턴이네? 한 대 더 때려. 대화? 또 대화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카로 때릴 필요는 없어. 그냥 때려도 돼 저 머리는. 오히려 그냥 때리는 게 차라리다. 아 액턴 대화는 의미 없지. 머리나 때리자. 열심히 때리자. 아 불 붙일까 머리? 불도 하나 붙일까? 아, 근데 하나밖에 안 남았네?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까워. 그냥 때려. 자, 가드. 가드 올려.
취하는 발광하고 있다. 강명수. 뭐 아무것도 안 해버렸네. 카드. 상해. 뚝. 막아도 겁나 아프다. 머리를 두 대 때리고. 아,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야, 딱 한 대 남지 않았을까? 이쯤 되면? 마무리! 오, 예스. 색색, 나는 빛나고 있어. 보이지 않니? 죽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스모피아의 수급을 획득했다. 갑시다. 자, 이제 첫 번째 난관 클리어. 자, 이제 두 번째 난관을 향해서. 허브 안쓰? 아, 똥유지가 100% 감염이 아니에요. 확률이야. 일로 와, 임마. 품 잡고 있어. 여기서 여기 길이 왜 한 타일이지? 깨끗한 부분으로 닦으면 돼요. 그냥 갈까 일단? 난 그냥 가자. 딸딸딸딸딸딸. 먹어야지. 아, 재수 없으면 이거 가두리 될 것 같은데. 누군가가 느리게 계단을 내려온다. 어? 마리나! 그 사람이 당신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하니? 그 사람이 당신을 죽이고 싶어. 그 사람 말은 들을 필요 없어. 호스트의 몸체가 힘겹게 숨을 몰아쉰다. 한 병으로 뭔가 불 잘 붙게 생겼으니까 불 딱 붙여줘. 도도독. 오! 오 쉣. 고치의 숙주는 취약한 상태다. 역시 불에 약하구만. 불에 약한 녀석이었어. 마무리!
인도는 승리했다. 아 눈치 없게 좀. 아 진짜. 아 갈게 간다고 진짜. 자 이제 세 번째 난관. 세 번째 난관은 바로 오사의 난관. 마스터마인드가 결연한 동작으로 일어섰다. 중얼중얼. 마스터마인드는 무언가를 중얼대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 설마 당신은 기차에 있던 항마법사? 중얼중얼 뭐라는 건지. 잠깐만 이 녀석 체력을 좀 확인해보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어. 마스터마인드의 체력. 머리 500, 몸통 900. 그렇게 많진 않네? 이것도 탁한병 할까? 아니야 이거 아카 이거 재수없으면 대방 써야돼. 자자자자자 선생님 가르침을 들어야돼 이거. 네, 그로그로스 선생님이 선생님의 가르침. 선생님은 그냥 독단검을 쓰신 것 같은데? 근데 머리에 세방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어? 한번 버티고? 에다크 세방 맞추면 되잖아 그냥. 그니까 이 세방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고민할 필요가 없지. 자 이제 킨드레드의 시련.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개빡센 걸로 알고 있거든? 킨드레드의 시련이? 자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아니는 유리조각 두 개를 맞추면 돼. 그냥 팔 양쪽에 유리조각 맞추면 되거든? 내가 알기로는? 얘는 머리, 얘는 특이하게 머리가 아니라 팔에다 맞춰야 돼, 유리조각을. 가자.
외날개냐 탄도냐. 외날개가 낫겠지? 그치? 탄도가 무난하긴 한데. 아 이거 외날개 반필일 때 적용이긴 한데 그냥 탄도로 할까? 그냥 탄도 하자. 무난하게. 얘는 물리딜이니까 엘리트 헬멧이 좋을 것 같아. 나는 전사가 아니야. 여기서 도전받을 일은 없어. 전사가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굽실대다니. 너는 땅을 기어다니는 지렁이와 다르지 않다. 전사든 벌레든 내 창 아래서 조각날 뿐이다. 그럼 빠르게 끝내자고. 세르갈은 무모해졌다. 이 생물체는 싸움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듯 보인다. 왼팔부터. 자, 오른팔도. 이거 왼팔을 자른다. 안 들어갔지. 힐해. 엑스트라 때리라고. 아 오른팔 실명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어? 됐나 이제? 어 됐다. 됐나보다. 내 창이 피를 먹었군. 준비됐다. 응 안맞아. 어 이상하다. 왜 맞지? 이겼다. 아핫. 아. 갈 때까지도 띠껍게 가는구만. 인간은 진실로 이 세상의 역병이다. 달의 거머리처럼 들러붙은 기생충놈들. 그래야 그래. 빨리 가라. 가세요. 가세요. 세르갈의 창. 나는 쓸 수 없지. 올리비아는 세르갈의 창을 못 씁니다. 이걸 만드는 게 낫겠지?
갈색병 두 개나 있네. 자 이제 네 번째 난간도 클리어. 아이, 아 여기도 계단이야. 개열받게 진짜. 언제까지 날 괴롭힐 거야? 보드카 두 병. 영혼을 먹는 목걸이는 뭐였지? 영삼 목걸이 아니야? 영삼인데. 유시국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가서 밑에 열고. 자 근데 밑에 열고 오면 시간이 되나? 터널 딱 들어가면 되나? 일단 갔다 와보자. 터널에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 힐링을 주다. 자자자자. 요 다음에 출발. 문 딱 열어주고. 하수구 딱 들어갔다가 여기서 실링 소지 수량이요? 이제 99개 됐을 때 될 것 되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나 이제 그거 살 거라. 얼마 남았지? 13원? 13원. 빠르게 올라가. 아, 딕맨 녀석. 딕맨은 머리 체력이 많아서 한 번에 죽이기도 거시기하단 말이지.
일단은 향신료 단조까지 딱 찍어줘야겠지? 그리고 세계기 아 이거 수금도 해야 되는데 피해 이상이랑 근데 이거 주의 장난 필요하지 않나? 일단 킵. 일단 킵. 향신료 단조 쓸 스킬이 없어. 빠르기도 없어. 아 이거 향신료 단조 배우 차례가 아니었나 보다. 근데 부패가 전체에 들어가나? 부패 쓸 때? 일단 피해 희생은 찍자. 혹시 모르니까. 아 지금 고아원 가도 거기는 박살이 나있어 지금. 그리고 그래서 지금 결국 여기서 찍어야 돼 그냥. 아 고아원 그 2층에 아 그로그로스 마법진 아 거긴 가야지. 거긴 가야지. 근데 거기 금방 가. 그 이제 마법진 있어가지고 무거멸 비누시카 소원만 해놓읍시다 일단. 아 올라가는 길이었어 또 이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박물관에서 착착 같은 거 훔치면은 경보 울린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 그래 알았어 아 야 가만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타나카가 여기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타나카상 일단 포켓캣 얘는 이제 문스코치죠.
이거 잠깐만 다나카 머리? 참가자 수급 하나 더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아홉 개 채울 수 있거든? 일단 개몽에서 두 건을 받고 그 올리비 그 숲에 처녀 숲에 올리비아 머리 가져오고 여기서 다나카 머리 따면은 이제 두 개 딱 채워지거든? 하나는 보스 앞에서 쓰고 하나는 모르겠다. 하나밖에 못 고르는 건가? 그냥 하나밖에 못 고르는 거구나. 손으로 털면 된다고. 다나카가 여기 없나? 이게 뭐였지? 빨강과 파랑의 허브오남물. 이게 뭐였더라? 빨강과 파랑. 이게 75구. 이게 뭐지? 체젠 같은데? 야, 빨강과 파랑이 아니라 빨강과 암청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다나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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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았지? 걸어서 잡나? 태끼야, 새기기야지. 새기기의 태끼야. 피해놈.
다나카 머리 체형 몇이야? 다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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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체형 몇이야? 아 몰라 그냥 때려. 일단 다나카를 찾아야지. 다나카를 찾아야지. 스폰탄한 게이득. 똥슈지. 슬슬 돈이 모인 것 같은데? 오 됐다! 됐다 다나카를 찾아. 아니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있긴 있나? 오 혹시 다나카상? 똑발라 똑바르고 아침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아. 아침은 그 아가리에 황금을 숨겨두고 있지. 일은 영원히 멈추지 않으리. 저 괜찮아? 다친 것 같은데. 이곳이 내면의 뭔가를 깨웠어. 당신이 보는 외양은 내 변화의 일부분일 뿐이야. 아 이거 다나카 맞나 본데? 저 양복 다나카 옷 양복 아니야? 나는 한때 나를 가로막았을지 모르는 유리천장을 맨몸으로 뚫었다. 지금 제가 보이시나요, 아버지? 아, 맞네. 다나카 맞네. 아버지가 보내서 여기 왔다 그랬잖아. 첫 턴은 막을까? 일단? 그 무슨 지랄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막자. 천장 도도도도 뭐야 머리를 때려줘. 오 개쎄. 어 독 들어갔다. 또 막아줄까? 막아. 머리때 또? 오! 개쎄. 잠재된 영혼을 흡수했다. 저지먼트의 수급을 획득했다. 저지먼트. 아이 세이브를 하러 가볼까? 아 이게 포켓캣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포켓캣은 마지막에 잡아야 될 것 같아.
나 저 딕맨 대기 타는 거 봐, 씨. 쌍놈의 새끼. 결받아. 자 이제 다음 플랜. 다음 플랜은 다음 플랜 이제 1번 벙커를 다녀오는 건데 굳은 심장과 굳은 심장 사고 그 머리 고아원 가서 그것도 해야지. 그 신앙심 올리고 아, 머리 좀 모아야 되는데. 아, 씨 머리 좀 모아야 되는데. 잠깐만. 일단은 지금 여기가 지금 처리가 완료가 됐단 말이야, 얘네들이. 싹 처리가 됐단 말이야. 지금 포켓캔만 남았지. 일단 비엔딩 도전해 볼까? 해 볼까? 비엔딩을 도전해 보는 거지. 아 일단 A엔딩도 볼 거야. 일단은 B로 맛보기를 하고 둘 다 볼 거야. 그래서 포켓캣을 일단 잡아보고 포켓캣 체력이 어떻게 되지? 얘도 다나카랑 비슷한가? 포켓캣 얼추 비슷하네. 세이브해놔서 상관없어. 매칭이 있었지. 이게 뭐였더라? 포켓캣 어딨어? 아, 내가 아직도 길을 모르겠어. 아, 졸라 길을 모르겠어. 때로는 바보가 된 기분이랄까. 여기 지도 없나? 약간 미로처럼 돼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 빠르기 공격! Yeah, hello there. 지난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신도 여기 모든 게 이상하리만큼 익숙하지 않나요? 가장 무작위한 것들로부터 이상한 데자뷰가 느껴진다고요.
이걸 들어본 적이 있다면 말해줘요. 우리를 내려다보는 불길한 달, 사방에서 들려오는 테르미나라는 말, 이 모든 것은 브레멘군이 우연히 포함된 것, 제한시간 3일,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부엉이 광신도도 봤나요? 익숙해! 맞네! 당신을 만나 무척 기쁩니다. 아마 우리 사이에 심각한 정보 누출이 일어났나 보군요. 이것 때문에 신화와 전설이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전에 읽던 동화에서 기원한 고전들을 알고 있지. 나는 그것들을 잘 알고 있어. 내 말 알아듣겠나요, 친구? 시간이 지나며 이런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왔죠. 망가진 고급 전화기처럼 누가 들려주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그 모습을 바꿔왔답니다. 수백 년 전 어머니가 자기 전에 들려주는 통화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언본에 가장 익숙할 테고, 그들은 지금 극장에서 상영되는 활동 사진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테죠. 확실히 즐거운 여정이라고요? 이 시대의 극장에 걸기 위해 바로 만들어진 현대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구성 요소를 가져가서 그걸 완벽하게 연마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새로운 고기를 만드는 동안 그 고장난 전화기가 좋은 부분들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우리는 이 성질 더럽고 창백한 늙은 달이 엄격한 3일 제한으로 몇 번이고 인류를 위협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될까요? 우린 계속해서 이 바보 같은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들을 위해 연극을 상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죠, 귀염둥이? 나도 나를 모르겠고 말이죠. 언제나 인기 있는 이야기를 뜯어낼 사람이 있을 거야. 생각해볼 거리죠. 확실합니다. 일단 머리 때릴까? 아, 방어 올리고 머리 뗄까? 그럼 되지 않을까? 일단 방어 올리고 포켓캣이 당신을 평가한다. 더러운 기분이 든다. 교양 있는 문지르기. 군경에 처한 것 같군요. 주인님께서는 축제 동안 내가 이래 더러운 말을 절대 절대 올리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지만 흥분으로 아드레날린 요동치지 않는 신사의 결투란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난 여기서 도저히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네요. 그래서 내가 완벽한 해법을 가져왔답니다. 당신이 내게 뭘 해야 할지 알려주면 요청을 따를게요. 알겠죠? 알겠죠? 자, 말해봅시다. 사지 중 어디를 잘라드릴까요? 걱정 마세요. 내 손길은 날카롭지만 신사적이랍니다. 다리. 다리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상냥한 절단. 맨다리가 날아갔다. 이놈시키. 이놈시키. 또 걸렸나? 안 걸렸네? 또 안 걸리나? 그냥 재수가 없었나? 근데 이거 가드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졸라 딜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아니, 가드를 올려야 2회의 공격을 하지. 그건 맞지. 당신, 1대1 결투를 벌여볼까요? 포켓캐시 김도에게 자신의 비밀을 속삭인다. 교양 있는 문지르기. 어, 뭐야, 이 새끼 딸딸이 친다. 야! 다리. 맨다리가 날아간다. 한 번 더 해. 어? 왜 또 해? 뭐지? 팔이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아, 딜은 들어온다고. 어떡하지? 어떻게 조지지? 분명히 지금 가진 장비로 해법이 있을 터인데. 그 무조건 딜이 들어오나?
아 그냥 크리터지기 기도하는 게 맞지 않나? 어? 일단 이거 비엔딩 달려볼 거라 일단 그냥 해보는 거야. 엔딩 다 볼 거야.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좀 신경 안 써. 그래. 독당근 덩어리를 쓰는 거야. 이거를 대충 몸이나 머리에 박으면 죽지 않을까? 딸딸이 친다. 다음 턴에 죽겠는데? 역시 독당근이야. 다리 임마. 난 원래부터 다리가 어? 이거 그냥 엔드턴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스킬을 먼저 써? 어 그치 그치 어. 갓당근을 맞고 버틸 수 없지. 감히 갓당근을 맞고 버틸라고. 근데 얘 머리는 이제 받칠 데가 없어서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해보면 길이 어디지? 아, 새로운 신한테 바치면 돼. 아, 이거는 지금 비엔딩 그냥 잠깐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당황하지 마. 여기 보면은 아마 죽어 있지. 그래서 어거스트도 어디서 자빠져 있는 걸로 이제 난 알고 있거든? 아마 입장이 가능할 거야. 아 어딨어 마약. 어디 갔어. 헤로인 있지 않나? 아 바늘맨을 안 잡아왔구나 내가. 아 있어? 아 바늘을 안 잡아서 내가 없나 본데? 아 됐어. 아. 아직 꺼내보지 뭐.
뚜뚜뚜. 갈색병. 힐링. 먹어. 개 못해서. 야 저기 헤로인 셔틀 저기 있는데 뒤에. 저 뒤에 헤로인 셔틀 왔는데 지금. 야 안 돼 이거. 잠깐만. 어? 왜 왜? 아 안 죽은 애가 있나 보네. 코끼리가 코끼리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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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잘못 왔다. 일로 가지 말아야지. 이거 맞나 이 세이브?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코끼리를 당연히 잡은 줄 알고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진행하고 있었네. 넌 나중에 잡자 일단. 코끼리 잡고 와서. 머리들이 많네 여기. 아 맞다 이 설득하면은 머리 한 방인데. 잡시다. 자 아무튼 어디로든 문을 이용해서 끼리를 잡아옵시다. 아, 좀 나와 좀. 이게 7번 벙커랑 연결돼 있지 않나 이게? 맨 처음 걸 텐데. 거기는 그냥 뚫려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 거기는 열려 있어. 아이 진짜 개쓰레기 같은.
아 거기 텔렐레가 안 켰나 내가? 켰나? 아니 가서 보면 알겠지. 어디로든 문. 아 괴주 있는데 안 켰어 아직. 뭐라? 여기는 작업장인데? 맞나 여기? 야 여기 아닌가? 목을 베고 산채로 가죽을 벗길 거다. 그럼 알아먹겠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대화? 갸하하! 이 세계에선 힘이 전부다! 관리인은 방심한 나머지 방어를 푼다. 당신을 그리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얘도 머리 주나? 주네? 얘도 머리 주는구나. 여긴가? 아직 팔 없어서 상관없긴 하네. 공포가 당신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가면 안 걸려. 여기 있는 론틸들은 인식 범위가 좁아서 그냥 가도 돼요. 켰네. 키긴 했는데 내가 코끼리를 그 무서워가지고 안 잡고 왔었네. 근데 여기 코끼리 어떻게 잡지? 독당근? 아 그 독당근 쏘자 그냥. 당근 쏘는데 아 그 B로 가는 엔딩은 문스코치를 다 잡아야 돼요. 아 그니까 참가자를 다 잡아야 돼. 아 저 선생님 바로 나오시네 그냥. 아이 그쵸. 당신 안에 인간성이 남아있다면 내 말 좀 들어줘요. 조금 동요하는 것 같다. 이거는 유리 조각을 뿌릴 수 있으면 그냥 유효하지 않을까? 자, 얘 체력 몇이지? 얘 초반에 나오는 그 문스코치라 좀 약할 텐데 얘는. 아닌가? 어, 몸통 750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일단 첫 턴은 막아야 될까? 잠깐 망설였다고 떴으니까 일단 막을까? 어, 일단 막아. 일단 막고 생각해보자.
뭐 아무것도 안 하네. 뭐야 이러면 죽나? 750이면 이거 맞고 죽어야 되거든. 어 뭐지? 아 그 대화 걸어서 얘가 봐주나 보다. 이거 공격력이 원래 아니랬는데? 인간성을 자극해서 그런가? 아, 아 얘는 안 되지. 처음에 방어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액턴이 아니고 처음에 뭐 즉사급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방어 한번 해본 거야. 그럴 수 있지.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사마리 문스코치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맞으면은 상해 두 방에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외교술과 대화가 필요했던 거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데미지였다. 여기 길이 딱 지나갈 수가 있나? 근데 얘는 지금 물기밖에 못하지 않나요? 이리로 내려와봐. 아 지금 좀 지나가자 야. 어? 아 이렇게 위아래로 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지 번거롭게 하지마 지나가게. 맨 끝에가 어디였지? 올메르 교회. 여기서 올라가면 되지. 이제 어디로든지 문이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어? 말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다 할까. 이거 걸어갔으면은 이제 그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텐데 어디로든 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 아저씨 좀 나와봐 지나가게. 어 그래 뚜뚜뚜뚜뚜. 아 근데 헤로인을 이거 입수를 해야 되는데 바늘 나올 때까지 좀 뻐겨볼까? 저 위에서? 지금 이거 헤로인이 있어야 돼. 아 자자자자자 잘못 들어갔다. 아 아니 하수구 들어갔다가 올라가자. 아, 그게 낫겠다. 아 나와 비켜. 그런 법이 어딨어요? 응? 당신은 불공정해요. 머리 임마. 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갑시다. 저걸 루팅할 시간도 없다. 어차피 안 찍을 거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제 보스로 뛸 거기 때문에 일단은 6초, 5초, 6초 가자. 위쪽으로 가면 바늘이 나올라나? 내가 네 영역을 침범했니? 사과할게. 네가 보내주면 그냥 여길 떠날게.
안녕. 아이. 갑시다 좀. 좋아. 이제 문스코치 포켓 겜만 남은 상태. 헤로인이 있어야지 깰 것 같긴 한데. 헤로인이 필요하다. 바늘을 안 잡아서. 아, 이 위쪽이었지. 자, 왔고. 개봉해서가 두 개나 있으니까 하나 써볼까. 이 아까 거기서 세이브한 거고. 체력 최고. 어차피 독당근 쓸 건데. 독당근 쓰면 그만이야. Yeah. Hello there. 당근 임마. 교양 있는 문지르기. 대체 저게 뭘까? 교양 있는 문지르기. 뭘 한 거야 이 녀석. 어? 뭘 한 거냐고 대체. 잡는다. 아, 이거 바늘을 찾아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바늘이를 좀 찾아볼까? 그래야겠다. 아 그래, 굳음심장 사올까? 가는 길이 좀 그지 같은데. 황금문으로 가면 좋긴 한데. 그래, 굳음심장을 사오면은 쉽게 깨긴 하겠다. 그러면 내려가서 황금문을 찍어서 내리차원 고아원으로 찍어서 가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고아원 시장집
고원에서 나오는 게 제일 빠르겠지? 고원에서 나오는 게 제일 빠를 듯. 고원으로 가자. 아저씨 들어가세요. 바다 왜 이래? 액 걸렸어. 아직 다 안 잡은 듯. 1시에 뭐 있는데 그거 김도예요. 아 아까 갈 때 그냥 한 번에 갈 걸. 아벨라 잡으러 갈 때 그냥 어 그때 상점 갔다 올 걸. 아 진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아 진짜 이놈 귀찮아 죽겠네. 일로와. 그래 실체어 어택이다 임마.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래도 이거 어? 골든문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가스불 끄는 것도 깜빡하는 사람이 말이야. 몇 번째였지? 여기였나? 일단 여기, 여긴가? 아, 여기네. 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쪽으로. 길막하지 말고, 이쪽으로. 아니 길막하지 말라고. 아 내가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필요 없어 이거 일단은. 오씨. 거의 이제 뭐 휠체어 운전이 경지에 다다랐다 할까. 저리 가 임마.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아, 나 이 세상에 너무 오래 있었어 진짜.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미쳐가고 있어. 빅맨 진짜. 자, 다 처리했다. 아, 이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배틀헤드는 있어야 되고, 굳어진 심장이랑 흡혈? 되나 이거? 이거 되긴 되나 이거? 다다니트 맞고 뒤질 것 같은데? 아, 일단 해봐 해보자. 어, 해보자. 해보는 게 중요하지. 해보는 게 중요하겠지. 아, 근데 레르 절단 있잖아. 응? 자, 레르 근데 상태 이상 면역 아닌가 이 새끼?
그럼 어떻게 잡지 레르를? 아 잠깐 이거 생각을 해보자. 새끼야 생각을 해 생각을. 그러니까 상태 이상 면역이라서 독은 안 되고. 그래도 팔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야. 팔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가볼까? 피젠 넣고 힐하고 때리고 힐하고 때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아 베테레돌 없으면 멘탈 터져서 죽어. 베테레돌은 있어야 돼. 에 몰라 일단 가. 가서 생각해. 그니까 굳어진 심장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괜히 사온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 소대 그 탱크 개나 필요하지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니까 아니 팔을 자르잖아. 어제 돈에 기억 안 나냐고? 그거는 이제 나비 반지랑 쓰자는 얘긴데 지금 이게 베테레돌이 없으면은 만물공포증이 걸려가지고 그 뒤로 어떻게 되지? 멘탈이 0이 되면은? 그냥 죽나? 아 그니까 코인토스 겁나 치지. 그니까 베테레는 못 빼고 팔보대도 못 빼. 왜냐면은 그 레르가 팔 자르지 않나? 그러면 팔보드랑 베텔 둘 다 못 빼. 이거 고정이야 이거 두 개는. 그럼 구도 이거 이 마지막 슬롯을 뭘로 할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를. 작부는 필요 없죠. 어차피 민첩 16인데 민첩 20 넘어야지 레르가 두 턴 가져가나? 그니까 구심은 좀 에바인 것 같아. 내 생각에 구심은 에바고. 외날개가 좋을 것 같은데? 육체 조정의 리치 뭔가? 잠깐 지금 그럼 나 하나 안 찍은 데가 그럼 또 찍어야 되는데? 육체 조정 또 찍어야 되는데? 없지. 순경 아저씨들 잡으러 갑시다. 육체조종 찍으려면 잠깐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나? 하나만 있으면 돼.
저 경찰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머리 딱 대세요. 머리를 받치러 가자. 머리를 둥글게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S자로. 아 비켜! 아, 민첩이 20이 아니었다니. 이럴 수가. 들어가세요. 아 진짜 내 하지 말랬지 진짜. 오지 말랬지 내가. 성이 모자라다. 와인 한 잔해? 네, 지금은 일단 비엔딩을 먼저 보려고 달리는 중이야. 그나마 계단이라 망정이지. 페달이 올라가는데도 페널티 있었으면은 진짜 정신 나가버릴 뻔했다. 못 찍지? 레르를 잡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없을까?
주의장난밖에 없을 것 같은데? 피골렘 못 찍어. 그로그로스를 아예 찍질 않았어요. 검은 안개도 없어요. 검은 안개도 없고. 그거를 찍어보자. 민첩이나 일 올릴까? 중눈은 이미 찍어져 있어. 어차피 민첩이나 찍자? 라고 할 줄 알았니? 일단 가. 가는 거야. 간다. 이거 부패를 개막 패턴에 넣어줄까? 이게 뭐지? 주의 장난은 그거고 플래시 퍼펫트라이가 뭐지? 아 이게 육체 조종이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개막이 하얀색 맞아. 맞지 않나? 맞아, 맞아. 뭐 하얀색인지 초록색인지. 배텔이랑 칼 보호대는 못 끼고 이렇게 이렇게 가 보자 일단. 황홀감이 느껴진다.
아, 마침내 도착하셨군요. 죽어라. 널 죽이러 왔다. 널 쓰러뜨리겠다. 달빛 아래 흐르는 창백한 피해강을 보셨습니까? 아, 지랄하지 마. 저는 제가 우승한 줄 알았는데요. 당신은 해냈죠. 그건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를 뛰어넘으면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가 목표를 바꿔대는데 어떻게 믿어? 선택권이 있으십니까? 당신도 언제든지 그냥 죽을 수 있었답니다. 잠깐, 일단 페르켈레이 스테이터스를 한번 보자. 이 녀석을 어떻게 요리할지. 일단 페르켈레가 면역인지 아닌지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 딱히 면역은 없는 것 같군. 그렇다면 땅근을 먹여줘야겠지. 야, 리치몽고 흡혈량이 영 야, 쟤 어차피 죽을텐데 이거 그냥. 아, 근데 이거 레르전 들어가면은 버프 다 리셋되나? 그 이어져요? 아니면 리셋돼요? 아, 리셋돼? 그러면은 아, 이 출혈을 어떻게 막냐? 이 출혈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지금. 아, 일단 공격해서 피흡이나 합시다. 어차피 죽을 텐데. 아, 막을 걸. 공격할 필요가 없었는데. 고인물들은 흑색 안 찍고도 맞게. 아, 이거 액턴이 안 오는구나. 근데 이거 먹어야 돼. 갈색병 일단. 아, 이거 배터리 있으면 저건 안 죽어요. 배터리 있으면 안 죽고.
탈보고대 없으면 때릴 수가 없고. 야, 어차피 공격은 그냥 이렇게 하자. 공격은 파리해주잖아. 어, 생각해보면 공격은 파리해줄건데 언젠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가자. 어, 이거다 이거다. 어, 아, 느낌 좋다 이거. 아, 느낌 좋은데 이거? 어, 좋은데요? 아, 가봐 가봐 가봐.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아, 자꾸 안 뺐어? 아니, 안 빼도 되지 않니? 아, 잠, 안 뺐네? 아, 뺐나? 배틀 안 꼈어? 아, 그래, 어떻게 죽나 한번 보자. 배틀 안 끼면은. 아, 한번 보자. 그건 거래 조건이 없었잖아. 그 거래는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끝까지 왜 그렇게 성가시게 구십니까? 성가신 쥐새끼 같으니. 당신은 페르켈레를 화나게. 야, 화나게 하면 쟤 더 세지냐? 뭔가 불그스름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어, 뭔가 세졌다 쟤. 레르는 독당근 안 걸리지 않나? 이게 모든 상태 이상 면역이야. 갈색병을 먹을까? 갈색병이냐 아니면 이거 자연실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갈색을 넣자. 갈색을 먹고 신의 정신이 무너진다.
어떡하지? 자, 힐. 아, 그래, 힐. 그 다음 어떡하지? 근데 팔 하나 있어서 공격은 돼, 아무튼. 가드 올릴까, 그냥? 그래, 가드 올리자. 가드 올리니까 가드 올려 아 내가 팔이 던져볼까? 독당근? 한번? 뭐 통할진 모르겠지만 이거나 마다라 이 선수 웃고 있어요. 뭐 좀 던져볼까? 질 되는 거 없나? 당근 던졌어요, 방금. 가색병이나 먹자. 유리로 실명 묶음? 아니, 디버프, 모든 디버프 면역이야. 톱날 던져볼까? 톱날 슉! 오 병이나 던져볼까?
야 이거 이론상 잡을 수는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이론상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 불 붙은 거 아니야 저거? 왜 내가 불이 붙었지? 뭐 반사 안 하지? 아까 레르빈 맞았다고? 아 원래 그래? 아 그래. 아 이게 방어는 해야 되는 게 코인토스는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코인토스는 막아야지. 던질 것도 없어, 젠장. 뭐 던지지? 통날이나 던지자. 아, 근데 뭐 입으로 던지나? 저 어떻게 던지는 거야? 얘네 뭐 힐 하나 눈들? 그냥 체력이 많나 눈도 좀? 팔이 없어서 때릴 수가 없어. 근데 이 조합에서 작부를 빼면은 두 턴을 못 받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못 받겠지? 응? 받아? 근데 지금 민첩이 왜 높지? 나 왜 민첩 왜 높음? 도핑이 이렇게 오래 가? 아, 스피드는 계속 가나? 그래, 자꾸 빼자. 여기서 자꾸 빼면 이긴다. 어, 아, 나 이렇게는 안 돼. 나. 그래. 아, 나 이건 너무 미친 짓이야, 그냥.
아 배틀! 나 배틀. 배틀. 아 배틀 없어도 되잖아. 아 뭐 배틀 타령이야. 아이 진짜. 아이 헷갈리게 만들지 마. 배틀 없어도 기압으로 버티면 그만이야. 어? 아까도 배틀 없었어. 배틀 넣을 자리도 없어 이거. 첫턴 가색병이었나? 아 첫턴 가색병 하면 죽나? 아 내 기억이 안나네? 가색병하고 기도하기였나? 오케이 가색병하고 기도하기. 가색병하고 기도하기. 무적 완성. 무적 완성. 이 새끼 나 좀 봐라. 팔이 있는 올리비아의 통화 내 일격이다.
때려봐 때려봐 어 때려봐 때려봐 오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옳지 그렇지 좋아 좋아. 그러니까 이게 갈색병 속도 버프는 그 전투 내내 유지구나. 다른 버프는 꺼지는데 속도 버프는 남네. 봐봐 속도는 남잖아. 정신붕괴! 어? 으앗! 삼전! 자 생각이 한 15대 정도 때리면 죽는 걸로 지금 계산서가 나오거든요? 아까 다단히 트니까 이제 그 한 30대 정도? 아 네 슬건님 마치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지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 크리 터졌다 크리 크리 게이드 크리 게이드 아니 생각해보면 이 빌드면은 이제 육체 조정도 딱히 필요는 없는 그렇긴 하지 뭐 일단 있으면 좋긴 한데 팅 정신공격 해봐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해서 정신공격 아무 문제 없어 아 네 빅클 호로롱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게 저 레드 본체가 두 대씩 때리지는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랬으면 이미 나는 못 깼을 텐데. 정말 다행이야. 끝! 끝! 굳은 심장! 끝! 끝! 까지 얼마나 많은 족같은 난관을 거치고 아 웃어요 웃어 가레시는 당신에게 흥미를 잃고 천천히 멀어져 갔다 당신은 인지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목격했다.
영영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무언가를. 천천히 의식을 회복해가는 동안 자신이 방금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당신은 새로운 현실에 눈을 떴다. 갑자기 하늘에 펼쳐진 어두운 공허가 거의 무한하게 느껴진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이해 넘어 인간의 이해 넘어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 느낌이 계몽의 신호인지 완벽한 공포와 충격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 뺨을 스치는 잔잔한 바람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새롭게 얻은 이해 위에서는 가장 사소한 감각마저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 달빛은 당신의 존재를 더럽히고야 말았다. 그러나 적어도 살아남았다. 마음 일부는 온전한 채로. 당신은 살아남았다. 엔딩 B. 이 여행에서 살아남은 것은 당신뿐이다. 프레이빌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뭔가 좋은 것을 얻었다. 이것을 치유하는 데는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서서히 깨달았다. 당신은 테르미나의 우승자였다. 바로 당신이. 휠체어에 앉은 당신이. 어쨌든 당신은 낙후된 오지에서 열린 그 축제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시간이 흐르며 동생의 영혼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레일라는 어딜 가든 함께했다. 당신은 레일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사악한 도시를 떠난 이후로 그는 계속 옆에 있었다. 그 시련 속에서 당신은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다. 새로 찾아낸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통신부를 연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먼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어디를 가든 자연은 당신을 보살핀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더 이상 인간 몸의 한계에 구속되지 않는다.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다음에는 A 엔딩을 보겠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다른 게임 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이제 이 세이브로 아마 엔딩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세이브? 이 전전 세이브로 그 A 엔딩 쌉반응이지. 그러니까 이거 그로고로스 스킬만 좀 익혀주면 돼. 이걸로 그럼 돼. 가능해. 아, 좀 빡세긴 한데 가능해. 일단 해보고. 볼리비아는 진정한 무신이 된다. 이 녀석 완전 마조가 되어버렸잖아. 아, 감사합니다. 일단 해보고. 기꺼서든 자유를 반납하다니. 아, 근데 오히려 A가 더 쉬울 수도 있어. 어쩌면 일단 뭐 소대야. 굳건한 심장으로 날먹하면 되고 문제는 로직이랑 이제 그 리가르드인데 리가르드는 문제가 안 되고 로직이 문제야. 로직만 넘기면 상관없어요. 세건이 만치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직은 독당근 안 먹히지 않나? 먹히나? 안 볼까? 로직이 로직 근데 화상은 먹힐걸? 아 독은 안 걸리고 걔 화상만 걸려. 로직이 화상은 걸려. 화상. 젠장 오늘 피에넝도 맛있었다. 아 익명 일본자님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장실 좀. 오늘의 상식 사실 독당근은 당근보다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진짜. 아 나 진짜 오늘 레르라도 못 깼으면 진짜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했을 거야. 다행이야. 아 네 작은 고마별님 감사합니다. 상점주인 법벼. 아 근데 이게 방법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김도 신부는 옷을
나 솔직히 거의 못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 근데 이게 어쨌든 방법이 있는 게 신기하네. 그리고 당근도 미나리 거다. 거기서 굳어진 심장이 하드캐리. 봤는데 그림 보니까 올리비아는 휠체어로 절벽을 오르고 손에 꽃 한 송이만 있어도 레르를 박살내. 아까 그러니까 99원 야무지게 모아서 어? 99 실링으로 바로 이제 어지럽다. 굳어진 심장. 신의 한 수. 스포츠 증상 아니야? 오사로 깨면 인정이다.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사 마조 모드 너무 재밌겠죠? 하지만 전 안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세이브로 일단 다음에는 뭐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A 엔딩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올리비아 마조 모드 B 엔딩을 한번 봤습니다. 네, 아, 나 옷 좀 입어야겠다. 이제 신을